오늘은 고려의 대몽항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몽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에 대한 항쟁이라는 뜻이죠. 몽골이 고려를 침략해왔고 고려가 여기에 맞서서 약 30년, 정확하게는 28년 동안 항쟁을 벌였는데요. 사실 이 고려의 대몽항쟁은 한국사에서 아주 대표적인 국난 극복의 사례로 들어지곤 합니다. 1231년부터 1259년까지 28년 동안입니다. 고려가 상대한 몽골 제국은 글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대제국이었다고 하죠. 면적이 240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9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1000만 제곱킬로미터가 좀 안 되거든요. 그것의 3배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진 나라였다. 뭐 굉장히 넓은 나라였다 하는 거죠. 영토가 넓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영토를 확보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 몽골 제국과 고려가 28년 동안 항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대제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고려를 침략한 것은 아니고 그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고려와의 전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몽골 제국과 고려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몽골은 왜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았나? 고려가 멸망되지 않았거든요. 고려 왕국이 존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면은 고려는 어떻게 몽골 제국 아래에서 살아남았나? 아마 이런 그 질문으로 바뀌게 될 것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역사를 이해할 때는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역사 이해에 가장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요. 실은 여러 역사 분야 가운데 전쟁사를 다룰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게 되고 또 전쟁을 기록한 그 자료들조차도 아주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전쟁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그래도 아주 그 제법 오래된 역사니까 이 전쟁을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사료의 바탕을 두고 역사를 보는 거죠. 전쟁사도 사료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사료 자체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사를 볼 때에는 특히 전쟁을 한 두 나라의 입장을 고루 살피려고 노력한다. 자, 이런 노력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고려와 몽골의 전쟁을 보는 기본 시각은 이런 거예요. 고려와 몽골이 1대1로 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몽골은 그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여러 전쟁 중에 하나가 고려와의 전쟁인 거죠. 고려는 몽골과 상대로 1대1의 전쟁을 했지만 몽골은 고려를 상대로 여럿 가운데 하나로서 전쟁을 한 것이다. 여기에 비대칭이 있어요. 이 비대칭을 바탕에 깔고 두 나라의 전쟁을 살펴보면 조금 균형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먼저 몽골이라고 하는 존재부터 살펴볼까요? 몽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한때는 몽골이라고 안 하고 몽고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자로 쓰면 몽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읽을 때는 몽골이라고 읽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몽골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몽고는 뭘까요? 그것은 중국인들이 몽골 발음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리을 발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멍구라고 읽고 한자로 쓸 때 몽매하다는 몽자하고 오래됐다는 고자하고를 합쳐서 몽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글쎄요, 다른 나라 이름 쓰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한자를 좀 골랐다고 하는 것은 좀 적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굳이 이걸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몽골이라고 충분히 발음할 수 있고 한글로 몽골이라고 정확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한문으로 된 몽골을 우리말로 읽을 때는
몽골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 거죠. 자, 이 몽골이라는 이름, 한자로 몽고라고 한 것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면 대체로 한 12세기 정도예요. 1100년대 정도에 등장을 하는데 지금 몽골 고원, 그 지역에 여러 울루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울루스는 그쪽 말로 사람이라는 뜻, 또는 백성이라는 뜻, 부족이라는 뜻, 나라라는 뜻,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몽골 고원에 여러 울루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족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부족이 몽골 고원에서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죠. 그 집단의 이름이, 그 울루스의 이름이 나이만, 케레이트, 타타르, 메르키트, 오이라트 이런 건데 그 중에 몽골이라는 울루스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체로 12세기 말 정도에 몽골 울루스에서 태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현해서 먼저 몽골 울루스 내부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몽골 울루스가 중심이 되어서 나이만, 케레이트, 타타르, 오이라트 뭐 이런 다른 울루스들을 통일을 해요. 이것을 이제 몽골의 통일이라고 하는 건데 통일된 그 나라가 중심이 된 울루스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몽골 울루스라고 하게 된 거죠. 다만 그 전과 그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크다라는 뜻 하나를 덧붙이게 되는데 그쪽 말로 크다는 예케입니다. 예케 몽골 울루스. 자, 이런 나라가 탄생하는 거죠. 예케 몽골 울루스의 탄생을 보여주는 그 징표가 칭기스칸의 즉위입니다. 태무친이 칭기스칸으로, 칸으로 즉위하면서 예케 몽골 울루스가 출현했다. 그것이 1206년이었다. 자, 이것이 간단한 몽골 역사가 되겠습니다. 칭기스칸이 예케 몽골 울루스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전쟁을 해요.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만드는 데까지 확대가 되는 건데 글쎄 오히려 의문은요,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나라를 만들었을까라기보다는 왜 그런 큰 나라를 만들었을까가 아닐까 싶어요. 칭기스칸이 왜 그렇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히고 대제국을 만들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마 징기스칸을 만나서 물어봐도 명확한 대답을 못 들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넓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징기스칸이 전쟁을 하는 걸 보면 몽골 고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서쪽으로 진행해가는 방향입니다. 이 몽골의 아래에 있었던 탕구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고려 외교할 때 등장했던 대하, 중국 사람들이 무슨 대하, 서하라고 해가지고 서하라고 불리게 된 그 나라예요. 이 나라를 공격해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금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금나라가 그 무렵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나라였을걸요. 그런데 금나라가 이 몽골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일단 강화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몽골군이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금나라가 이 약속을 깨고 황하를 넘어서 개봉으로 천도를 하고 계속 싸울 태세를 보입니다. 자, 이건 조금 뒤의 일이고 금과 강화를 맺은 다음에 칭기스칸이 더 서쪽으로 가서 카라키타이라고 하는, 이건 거란족이 세운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때 좀 우연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1218년에 그 카라키타이에서 더 서쪽에 호레즘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호레즘 왕국으로 가던 몽골의 사신단이 몰살당하는 불행한, 누구에게 불행한 걸까요? 이 사신들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사실 더 불행한 것은 호레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신의 죽음에 보복을 한다고 해가지고 호레즘 왕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